오늘은 미니어처 비행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비행기 앞쪽에 있는 프로펠러 모양을 종이에 그려주세요. 다 그려진 프로펠러 모양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려진 프로펠러 모양을 두꺼운 종이에 붙여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프로펠러는 완성했어요. 이제 나무 막대에 4cm가 되도록 연필로 표시해 주시고 칼로 한번 자국을 남기신 후 톱으로 잘라주세요. 프로펠러에 시침핀을 꽂아주신 후 나무 막대에 붙여주세요. 이제 마음에 드는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해 주세요. 비행기 뒤쪽을 칼로 깎아주고 사포로 문질러서 둥글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비행기 날개 부분을 만들 건데요. 먼저 아크릴 물감으로 막대를 색칠해 주세요. 4cm로 표시한 후 막대를 이용해 둥글게 그려주세요. 톱으로 자른 후 손톱깎이로 다듬어 주세요.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비행기 날개를 사포로 다듬어 주세요. 이제 두 개의 날개를 몸통에 붙여주세요. 철사의 날개의 높이만큼 표시한 후 벤치로 구부려서 사각으로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둔 사각 철사에 X자 모양으로 철사를 붙여줄게요.
두 개 만들어 주세요. 이제 바퀴를 붙여줄 뼈대를 철사로 만들어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바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나무 막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톱으로 자른 후 손톱깎이로 다듬어 주세요. 세 개의 바퀴를 준비해 주세요. 나무 요지에 두 개의 바퀴를 붙여 주세요. 이건 뒤쪽 날개 모양인데요. 막대에 그려서 3개 만들어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것들을 붙여서 비행기를 완성해 볼게요. 먼저 철사로 만들어둔 사각을 날개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뒤쪽 날개를 붙여주세요.
이제 앞쪽 바퀴를 붙여주세요. 이쪽 바퀴를 붙여줄 건데요. 먼저 철사를 이런 모양으로 구부려주세요. 철사에 바퀴를 넣기 위해서 송곳으로 표시하고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뚫어놓은 바퀴에 철사를 끼워주세요. 철사를 잘라주시고 비행기에 붙여주세요. 뒤쪽 날개를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빨간 아크릴 물감으로 바퀴와 앞쪽 날개를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 완성했어요.